어린 왕자 같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멋진 남자 아니겠습니까? 어린 남자 싱글라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근데 약간 해퍼 보이는 게 다리를 너무 쫙 벌리는 거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야. 자 그럼 일단 말이죠. 본인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저음의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좀 굵었어요? 성장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저 중학교 때부터 이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 목소리라 다행이죠. 만약에 뭐 다섯, 여섯 살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으면 구구단 외울 때 이른이, 이른사. 이상하죠. 외모로만 판단합니다. 야, 과연 몇 분이 불을 끌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1차 검증. 자. 김민미 씨 목소리 되게 멋있는데요. 네. 잠 올 것 같아요. 통화하다 여자친구 잠들 것 같아요. 제가 유머가 또 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통화하면서 지금 충분히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저런 목소리로 이렇게 최불암 시리즈, 참새 시리즈는 진짜 아니 근데 단지 목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저 남자친구가 자기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목소리에서 자기야 해서 괜찮을 텐데 자기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야, 자기야. 최영선 씨 어때요? 저는 신상윤 씨 같은 스타일. 일단 긴 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데. 네, 고맙습니다. 저 누를 걸 그래 자세히 보니까 어깨가 좁으시네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옷 때문에 그래요. 저 옷 스타일 자체가 요즘은 저런 게 유행이거든요. 원래도 저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깨가 확연히 좁은 게 드러나서 지금 눌러도 돼요?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은 안 되고요. 네. 잠시 후에 이제 2차 검증, 3차 검증이 있으니까요. 어? 오, 지 씨? 저 지금 그냥 화장실 갔다 올게요. 2, 아. 3차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될 정도로 조금 남아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집이 없고 뭐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양은 누가 좀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을 끌 수 있는 기회는 VCR이 나가는 동안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죠. 2차 검증! 저 26살 신상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틈날 때마다 와서 관리하고 있는 펜션입니다. 말 그대로 펜션이니까 손님들 이제 픽업부터 해서 갖다 놓은 신부름, 뭐 고기를 구워드린다든지 나가신 다음에 이제 청소하는 일까지도 웬만하면 제가 도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닮았다고 듣는 분은 이제 슈퍼주니어 동해씨나 아니면 요즘에 김탁구에 나오는 그 구마준씨 요즘에 좀 친구분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봐야 되겠고 한 그래도 4명 5명 나야 돼도 국가에 동원하면 그 정도는 뭐 아수를 제가 좋아하는 여자 타입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는데요. 일단은 얼굴 이쁘신 분보다는 몸매가 좀 이쁘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잘록한 허리에 이렇게 떨어지는 힙선 같은 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외모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약간 이제 고양이 상의 차가우면서도 웃을 때는 또 포근하게 묻어나는 그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얘는 제가 키우는 두 마리를 키우는데 첫째는 지금 아파서 못 될 것 같고요. 둘째 이제 비비안이 필수 조건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같이 좀 좋아해 주는 친구면 더 좋겠죠. 잘 생겼잖아요 일단. 그리고 조용한데 이제 한 번씩 재밌게 해줄 때는 방탈이라고 해요. 이렇게 좀 있어요. 제 취미는 자격증 취득을 하는 게 취미로 갖고 있어요. 방어관리자, 위험물 침입관리 업무, 레크레이션 유치도사, 유통관리사, 응급처치사, 뭐 법률실무사 뭐 이렇게 해서 단증까지 다 합하면 한 18개쯤 되는 것 같아요. 한 30살까지 25개 정도? 그 정도 한번 따보고 싶어요. 우리 힙 라인하고 허리 잘룩하고 막 이러니까 다른 분들이 어머 뭐 별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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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끄는데 그중에 특히 이런 X생상을 참전했어요. 저는 솔직히 제 몸매 좋아요. 제 몸매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왜냐면 저는 성악가잖아요. 네. 교수님들이 학교에서 저보고 에이 뿔뿔뿔뿔 몸매라고 항상 칭찬을 하세요. 네, 성악하기에는 정말 좋은 몸매라고. 네, 몸매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은데. 아 진짜 그러시는
아이고. 너무 마르신 분보다는 좀 건강하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아, 이시호 씨? 그렇게 마르지도 않고. 어우, 되게 훌륭하시다. 네, 좀 글래머스한 몸매라고 생각해요. 관상학적으로 아이들 참 잘 낳겠습니다. 아버님 한 4명 5명 원하신다잖아. 아니, 그럼 나중에 만약에 혹시 결혼하게 되면 막 4명 5명까지 낳아야 된다는데. 네, 물론이죠. 아, 낳을 수 있어요? 힘 다른 데까지. 예.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는 하나나 둘 정도를 생각했는데 4-5명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의견이시고요. 저는 솔직히 그냥 뭐 딸 하나 이렇게 놔서 오손도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결혼하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게요. 이시우 씨는 힘 닿는 데까지 힘 낳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줏대가 없다고요? 네, 뭐 따라나면 낫다고 줏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부모님이 원해서 그렇다는 거고 본인은 한 명도 괜찮고 여러 명도 괜찮고. 오.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렇게 살짝 뛰어가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여성은 어때요? 아, 또 좋게 말하면 또 줏대 없다 그럴까 봐. 아, 그냥 얘기하세요. 네, 너무 감사하죠. 예, 김세희 씨. 네, 그러면 춘천에서 펜션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은 자주 안 오세요? 아니요, 제가 주거지가 서울이고요. 일이 바쁠 때 많이 내려가는 편이고요. 평소에는 늘 서울에 있습니다. 예. 됐네요, 그럼. 아, 그럼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황현주 씨. 뭐 고양이 때문에 불을 끈 거예요? 저는 고양이 상이라기보다는 강아지 상에 가깝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을 껐고요. 제 이상형을 찾았어요, 오늘. 아까 VCR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친구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으세요? 제 친구도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정말요? 친구분 마음에 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우리 여성분들 그걸 안 놓치는군요. 친구가 나왔다는 것만 알지 친구분 얼굴은 전혀 모르겠어요. 남자라고는 그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렇죠. 강탈이라고 해요. 계정이 있어요. 친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야, 아니 아마 아니 이 양반이 거의 안 되네 가만. 아니 잘생긴 친구를 인터뷰 시키면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이분이 말이죠. 성대면서도 잘한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개인기가 있어요? 네, 개인기 어떤 부분 중에 한번 내보시겠어요? 이게 좀 오광록 씨랑 오광록 씨. 네. 원래 진짜 여자친구한테만 보여주는 건데 오늘 아, 알았어요. 또, 자, 예. 보여주세요. 먼저 오광록 씨부터. 허, 짜증난다. 허, 짜증난다. 허. 야! 야! 똑같아. 허, 짜증난다. 아니, 다른 연예인들이랑 보다 더 똑같네. 목소리가 굵으니까. 다른 목소리로 그거 말고. 아, 다른 거는 또 이제 홍두깨 그거. 아, 홍두깨? 예. 홍두깨입니다. 3차 검증. 마지막 3차 검증. 최후의 1분. 과연 어떤 반전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최후의 1분! 취업증 취등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더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삶이 좀 그 일할 때는 또 이렇게 화끈하게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쉴 때는 해외 여행도 다니고 뭐 국내로도 여행도 다니고 이러면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이 봤을 때는 안정된 직장은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친구가 좀 이해를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김세인 씨, 지혜 씨, 오아름 씨. 야, 오랜만에 끝까지 이렇게 네, 불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켜놓고 있네요. 진짜 마음에 드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화장실 갔다 와도 될 만큼 안 봐도 상관이 없다고. 그리고 저랑 되게 미의 가치가 되게 비슷하신 분이신 거예요. 또 저, 자신도 있고요, 저도. 막 이래. 그래요. 희열해. 나 하지?
예예예 예, 예. 김태림 씨. 약간 고양이 상을 좋아하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제가 또 한 고양이 상을 해요. 눈매가 네 그런 점이 조금 와닿는데 외적인 부분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이사님 씨가 이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떠나야 합니다. 여성분들 곁으로 출발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A형이요. B형이라는 것도 껐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예? 자, 두 분을 남겨둬야 되는데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네, 너무 인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인기가 많아서 부담스럽다. 저 인기 없어요. 예. 자, 우와, 아, 김세희 씨. 자. 아,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자. 아직 몰라요. 저. 예? 아, 그래요? 아,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저랑 같이 섰을 때 좀 이렇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아, 나랑 같이 있을 때 어울리는 사람은 글래머러스한 사람이 어울린다. 그래요. 자. 김세인 씨, 이시호 씨. 공통된 질문 하나 해야죠? 예. 네. 만약에 저랑 사귀는 관계인데요. 싸운 거예요. 아, 싸워서 제가 조금 토라졌어요. 저한테 조그만 애교를 좀 부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애교. 자, 이시호 씨. 제가 원래 고향이 경상도거든요. 네. 네. 아, 경상도예요? 사투리를 쓰면서. 예. 아, 오빠야. 사 풀어라. 아. 오빠야, 나 네 오빠이다. 자, 김세희 씨. 저는 일단 팔목을 잡고 미안해 이런 다음에 저는 진짜 제가 한 세 번 진짜 딱 세 번을 사과해요. 근데 남자가 사과를 안 받을 경우에는 저는 제가 토라져요. 아, 세 번까지? 응. 세 번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근데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 뭐가 준비된 게 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주세요. 고양이. 고양이는 뭐 어떻게 그대 주시면서 이렇게 저희 네. 고양이를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늘 좀 생각했던 그런 프로포즈거든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와. 네. 네. 자, 일단 두 분 중에 한 분의 물을 먼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고양이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오, 야! 싫어하는데. 야. 그분 영물이네, 영물이야. 앉자마자 그냥 싫다고. 아, 사람들 개고 고양이 다 싫어하는데. 네. 자, 두 분 중에 한 분의 불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오요. 술은 잘 드세요?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먹을 만큼 잘 먹어요, 저는. 아, 네. 어이구. 혈액형과 주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역시! 아, 진짜로 근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남아 계신 거예요? 네. 아, 정말요?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몸매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다들! 저거 봐, 저거 봐. 몸매 보잖아, 몸매 보잖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아, 예, 그건 아니죠. 뭐예요? 뒤에 계속 수군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고양이 좀. 오! 아이고. 예, 이제, 얘는 이제 저희 집 막내 미키예요. 저희 미키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축하합니다! 뽀뽀랑 포옹이 있어요. 어떤 걸 하시겠어요? 포옹. 이야! 다들 하신데 굳이 또 포옹을 아 이게 따뜻한 내면은 내면을 내면을 그렇죠. 자 포옹해 주세요. 포옹해주세요. 예. 너무 보기 좋아.